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서커스가 그중 하나인데요. 그때 그 시절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안산 대부대에 가면 우리나라 유일의 서커스단과 만날 수 있습니다. 95년의 역사야. 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주일 선생님, 서영춘 선생님, 또 이렇게 아주 멋진 콤비를 이뤘던 남철, 남성남 선생님이 이곳 출신이라고 합니다. 동춘 서커스. 이야,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의 연예계의 산실이죠,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공연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때마침 서커스 공연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공연합니다. 벌써 50년째 서커스단을 지키고 있다는 박세환 단장인데요. 그가 무대에 오르면 비로소 공연이 시작됩니다. 저희 동춘 서커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묘기는 상철봉 묘기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동춘 서커스단은 93년째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머. 전성기엔 150명에 달하던 단원이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줄이 저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고개 실력은 여전합니다. 저게 아주 위험한 거라고요. 아니, 저 통 밖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공연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서커스의 매력에 푹 빠져들다 보면 잠시 잊고 있던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너무 재밌어요. 천막 했을 때 이렇게 개구리 쬐는 게 돈 없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개구박처럼 뛰어서 들어가 그랬지. 네, 저도 TV로 밖에는 못 봤는데 이렇게 직접 공연 와서 보니까는 너무 와 하면서 신기하게 관람했습니다. 아니요, 뭐 옛날 사진 보여주신다면서요? 예, 예, 한번 봐봐. 예, 사진으로 정리했다는 이곳 서커스단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와도 맞물려 왔습니다. 한 4, 50년 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아, 이건 이때는 그 태극기 있잖아요. 만국기. 네, 만국기. 만국기가 있었어요. 옛날 앞에 이렇게 유양창을 해요. 서커스가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절, 서커스는 꿈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서커스 단의 옛날에는 여기 와야 연극쇼, 노래, 가수 다 배웠어요. 이원관 씨, 박동서 씨는 창하고, 뭐 서영춘 씨 코미디하고, 남천 남성남도 뭐 코미디하고, 뭐 이주일 씨 이런 분들 다 여기 계셨거든요. 그때는 여기 와야만이 공연을 배우는데 아주 급속도로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 기획사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그들 역시 동춘 서커스단의 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예고 없이 찾아온 해체 위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 11월 달에 동춘 서커스 해체한다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몰래 모 방송국에 찍혔어요. 찍혀 거기 방송에 나가서 전국에 나가니까 온 국민들이 말이지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안 된다. 이건 꼭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잘 됐어. 국민의 성원 덕분에 다시 일어선 동춘 서커스단은 관객들을 위해 오늘도 조명을 켭니다. 불규칙하던 공연은 상시 공연으로 바뀌었고요. 단원들의 열정도 여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1950년도에는 15개가 우리나라 대중예술을 이끌어왔어요. 중추적 역할을 했고 현재는 동춘이 유일하죠. 다 없어지고. 힘들어요. 가르치기도 힘들고 운영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단원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데요. 꿈과 희망을 안고 무대를 오르는 이들에게 관객의 박수와 환호는 좋은 원동력일 겁니다. 우리나라 서커스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서커스를 억지로 지키는 거는 동춘이 없어지면 하나의 그 문화예술의 장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르는 보존해야 안 되겠느냐.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기억하는 서커스처럼 말이죠. 앞으로도 그 감동, 그 명맥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여러분 이곳에 많은 홍보를 기대하겠습니다.